누나 좀 위험하거든? 어. 이 계단으로 올라올 수 있겠어? 아 이거 진짜 미친 계단이네. 진짜 크레이지 계단이네. 아니 왜 강아지 계단처럼 좁아? 그래도 살 좀 높았나 보구나. 좀 높아요. 꽤 높아요. 어 이거 잡고 잘. 무서워. 아 서로 잡아주라고. 괜찮겠어? 아 그럼. 손 손. 어 뭐야? 아 나 진짜 무서워. 아 얘 고소공포증 있지? 진짜 양날. 그 정도는 아니다 한혜야. 아 잠시만. 나도 좀 있긴 한데. 아. 오! 진짜 무서운데? 아니 근데 장난 아니라 그랬잖아. 어! 둘다 약간 무서운 느낌 있어가지고. 조심해야 돼. 카메라 버리고 싶어. 좀 잡아주지 하니 씨 좀. 보통 저럴 때 이렇게 손 내밀죠. 손을 좀 잡아주지. 아 또 자립심이 있으니까. 지 아까리마기가 바쁘더라고. 진짜 무서워. 그래 전 세계인이 왔다 간 곳이야. 그래. 넘어지지 않아. 숲을 어떻게 가야 돼? 무서워. 와, 와. 근데 한혜야 잠깐만 여기 난간 잘 잡고 여기 주변 한번 둘러봐봐. 난 너무 좋은데 이런 거? 그러니까 이색적이다. 이렇다니까 호텔이? 진짜 좋아. 아, 너무 아름다운데 무섭다. 날씨 또 갑자기 왜 이렇게 환해져가지고. 땀이 나, 땀이 나. 와. 나 비밀의 하원에 있는 것 같아. 무서워. 난 진짜 좋아. 숙소 안에서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요. 응. 방을 찾아야 되는데 방을 못 찾아. 아 근데 이것도 추억이야. 방 찾는 거. 아니 근데 누나 나 못 찾겠어.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못 찾겠다고? 아니 숙소는 못 찾겠는데 나 전망대로 와버린 것 같아. 전망대야? 야 그거 좋긴 하다. 아 좋긴 하다. 우와 뭐야 이게? 우와. 오 좋긴 좋다. 말이 안 돼. 약간 보물 섬을 찾는. 저렇게 시원한 베트남이 있다고? 네. 와 미쳤다 미쳤어. 와. 야 이제 미쳤다란 말이 계속 나와서 크레이지 하우스인가 봐. 그런가 봐. 오. 담길지 모르겠는데 진짜 마을들이 너무 예쁘고. 여기 와서 느끼는 이 공기는 우리말 아는 거야. 약간 내가 평생 하나의 날씨를 딱 지정할 수 있다면. 난 오늘이야. 나도. 난 오늘이야. 진짜 너무 좋은 날씨야.